안녕하세요, 민가든입니다. 오늘은 두 번째 1분 뷰티 시크릿 화농성 여드름 편인데요. 저도 지금 여기 코 옆에 뾰루지가 났어요. 그리고 특히 이런 코 밑에 뾰루지가 나면 잘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재발을 하더라고요. 이 밑에는 잘 씻기지도 않고 또 그 같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이 없어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요, 그 전에 좁쌀 여드름 편을 보셨다면 이 피지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뾰록 튀어나온 게 좁쌀 여드름이었다면, 이렇게 튀어나온 이 좁쌀 여드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화농성 여드름 그리고 뾰루지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드름 균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. 첫 번째, 저 같은 경우는 뾰루지가 생겼을 때 피부과에 가서 염증 주사를 맞는 편이에요. 염증 주사 같은 경우에는 좀 화농성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금방 가라앉도록 도움을 주는데요. 하지만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맞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. 두 번째, 티트리나 여드름성 균을 좀 죽여줄 수 있는 이런 항염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쓰기인데요. 여드름 균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없어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평소에 꾸준한 이런 항염,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항균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또 클렌징을 할 때 약산성 제품들로 여드름 균을 좀 케어할 수 있는 클렌저 제품으로 매일매일 순하게 클렌징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. 세 번째, 좁쌀 여드름 편에서 나왔던 거와 같이 각질 관리와 수분 관리는 물론 해주셔야 합니다. 각질 관리를 통해서 피부 밖으로 피지가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또 수분 공급을 통해서 우리 피지가 많이 나오지 않게 조절을 해주셔야 해요. 어때요? 좀 도움이 되셨나요? 1분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 쏙쏙 뽑아봤어요. 저도 지금도 여드름 때문에 굉장히 고생 중인데, 아무래도 이 여드름은 한 번에 없어지는 것보다 매일매일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 여드름에서 빨리 해방되길 바랄게요. 저는 이만 가볼게요. 안녕.